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 토요일 새벽이죠. 그때 마감한 뉴욕 증시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소비, 고용 이쪽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처음엔 조금 혼조세를 보이다가 약간 약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소재주라든가 경기 방어주, 그다음 유틸리티 쪽 부문에서 상승률을 일단 지속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제약 부문입니다. 제약 부문에서 뭐 여러 가지 그 화이자라든가 아니면 일라일라이 그다음에 이제 J&J도 지금 현재 다시 그 반등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주는 현재 이틀 연속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유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의한 락다운 재개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혹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그 앞으로 있을 조정 국면이 있어서 특히 이제 그 5월부터 해가지고서 다시 증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오펙 플러스의 발표들 이런 것들이 아직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난 뉴욕 증시를 이외에도 지금 이제 미 재무부에서 발표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환율 조작국에 대한 관련 여부인데요. 특히 아시아권 국가들이 대거 거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 환율 조작국에서는 일단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환율 관찰 대상국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한숨 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이 환율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일단 이번에 대만, 즉 타이완이 다시 여기에 그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미국이 이 전체적인 환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아시아권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견제를 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약간은 외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해서 환율 관찰국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환율의 이슈는 좀 잠잠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신규 부동산 착공률이 일단 19.4%로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봐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역시 이러한 그 신규 주택 시장이라든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설 시멘트 주를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외에도 REITs 즉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이런 그 간접 투자 상품에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말씀드릴 것은 미시간대의 즉 소비자 태도 지수가 일단 좀 부진하게 나온 건데 물론 이전보다는 약간 더 상회해서 상승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기대했던 예상치보다는 좀 낮은 모습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지갑을 온전히 마음 놓고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이 그 코로나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재개돼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확진자라든가 이런 사망자의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전체적인 경기 회복의 기운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2분기에 국내 증시의 고용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이 이제 지금 현재 고점을 잡고 있는데 이 고점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이 소비자 태도 지수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간다 그러면은 고점 돌파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